그 무서웠어. 지금 자기들끼리 판이에요, 그냥. 근데 넌 좀 열심히 해야 돼. 유난히 온다. 나오세요. 무서운데? 네, 언니가 제 이상한 사진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 여기 사람들 중에서. 그치. 제가 그 안경을 이렇게 끼고 언니가 되게 그걸 되게 재밌어 하는 그 언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언니한테 안경 끼고 막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갑자기 카메라를 들더니 그걸 찍었잖아요, 언니가. 근데 어느 순간 그 사진을 유포하고 아니 배경 화면을 했잖아요. 아니 아 좋아 재밌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너도 내 사진 같이 유포했잖아. 아니 언니 손가락 찌르니까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그 언니가 썰 푸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 되게 언니가 웃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해도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자주 가게 됐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난 진짜 귀찮은 줄 알고 또 며칠 안 갔다요? 이분이 요즘 왜 이렇게 웃기만 안 와? 나 진짜 속보네 막 이래놓고서 방송에서 나 사실 이분이 계속 진짜 맨날 이래요. 진짜 거의 짝사랑이었어요. 진짜 그랬구나.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게 언니가 항상 내가 그 얘기하면은 아니 뭔 소리예요 언니가 불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자꾸 놀리고 싶어가지고 그랬어. 아 방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외롭고 무서웠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가 날 찾아와줘가지고 옆에서 막 말도 초절초절 걸어주고 막 애교도 부려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만을 위한 춤도 춰줘가지고 아, 언니를 위한 개나리 춤! 아, 언니를 위한 개나리 춤! 귀여워요. 저는 항상 이걸 보고 산답니다. 그랬구나. 언니 미안해. 언니 오늘도 내 방 놀러와. 이양서도 나와. 와 공모주. 우리 드리가 진짜 뭔가 음식에 진심이고 그 맨날 우리 학교 끝 이렇게 방송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맨날 학교 촬영 전에 먹고 그래서 먹는 건 진짜 너무 재밌었고 우리 먹었던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 공치에 한 번 말해 네, 하나 둘 개성주야 개성주야 피나시에 맞춰 가고 김치찜 맛집도 맞추도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몸무게 인바디 재는 날에는 같이 만나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 땀 빼려고 일부러 롱패딩 입고 옷을 막 레이어드해서 다섯 겹씩 입고 막 뛰고 온갖 걸 다 했어. 그게 되게 난 추억이 정말 컸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되게 속상하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되게 아쉬웠던 게 너랑 나랑 이제 정말 우리 진짜 오늘은 미친 듯이 먹어보자 하고 만났던 하루가 있잖아. 아예 각을 잡고 그래서 계획을 정말 촘촘하게 철저하게 세웠었는데 너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체해가지고 그냥 걱정되고 많은 걸 그때 그날 하루 동안 많이 못해서 아쉬웠어. 그랬구나. 그날 너가 늦은 거 기억나? 날 너가 늦은 거 기억나? 어 알아. 아 지민아 세다. 아 내가 늦어서 체했나 보다. 아니야 근데 좋았어. 지민이 진심으로 전했구나. 아니야 에이, 그랬구나. 미안해. 이로아 너 나와. 그 작년에 너가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있잖아. 진짜 가족들도 진짜 오랜만에 보고 로아만의 시간을 진짜 오랜만에 보내는 거였을 텐데 우리 연습생들 한 명 한 명마다 되게 어울리는 키링을 사서 선물해 줬었잖아요. 맞아 키링이세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에리얼 머리끈을 줬잖아. 내가 인어공주 좋아하는 걸 또 어떻게 알고. 그때 너무 고마웠고 감동이었어. 그랬구나. 키링 받은 적 없어. 나 잠깐만 나도 못 받았어. 나도. 근데 아마 지연이는 없었을 거야. 아니야 있었어 나. 근데 일단 난 확실하게 있었는데 확실하게 못 받은 거잖아. 아니 잠깐만 그럼 받은 사람. 받은 사람도 적은데? 약간
그냥 기분 테이큰이에요. 왜냐면 그 로아한테 제가 또 키링을 만들어서 선물해준 적이 있어요. 그쵸? 잠시만 저한테 정은 언니랑 연습생 생활 진짜 오래 길게 했는데 저한테 키링 만들어주겠다 해놓고 저 아직까지 나도 잠시만 지금 자기들끼리 판이에요. 키링 서로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판이에요 그냥. 그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크지만 그때 로아한테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로아가 진짜 예쁘고 좋아하고 아끼던 그립톡이 고장이 났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키링 만들어서 선물해 드린 거고 파이널 때 만들어 올게요. 오, 약속. 저도 정은 언니한테 말하고 싶은 고마운 일이 있는데요. 1년 전에 월편 끝났을 때 같이 롯데월드 놀러 갔잖아요. 한국에 오고 나서 계속 연습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놀이공원 가서 힐링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고마웠어요. 그때 로아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간 놀이공원이었잖아. 맞아요. 뭔가 그때 딱 그 놀이공원 입구를 입장할 때 너의 표정을 내가 잊지를 못한단 말이야. 우리 영상도 찍었잖아.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데 데리고 가줄게. 감사해요. 서운한 거 있어요. 최근 일인데 최근이야? 최근에 언니가 이제 헤드셋을 샀는데 그걸 쓰니까 밖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정은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나 이거 봤어요? 해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도 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속상한 거. 속상했어. 나 진짜 몰랐어. 처음 들었어. 내가 사실 노이즈 캔슬링이 처음이라 너무 신기해서 항상 그걸 켜놓거든. 이제 앞으로 조금 그거를 해제하고 너의 말을 잘 들어줄수록 줄 수 있도록 해볼게. 오케이, 알겠어. 그랬구나. 사랑해. 희메나, 너 나와. 희메나, 떨지 마. 아니, 나는 희메나한테 고마운 것과 서운한 게 더 있는데 고마운 거는 같이 팀을 했는데 데미할 때 희메나가 힘든 것도 되게 많을 텐데 당연히 하나도 티도 안 내고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그 미소 있잖아. 항상 웃으면서 진짜 힘든데도 내 색 하나도 안 하고 항상 밝게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리구나. 아니 근데 나는 서운한 거니까는 뭔가 희메나가 뭔가 항상 너무 힘든 일이 있을 텐데 항상 너무 웃고만 있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조금 서운했어. 아 그랬구나. 나도 서운해. 나도 서운해. 같은 방도 썼으면서 얘기 안 하고 엄마 아빠랑 영상 통화만 하고 봤을 때는 궁금하다. 조금 무서웠어요. 진짜? 뭔가 그 다른 언니들은 뭔가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거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텃세를 부렸구나. 잠시만요. 아니, 이거는 오해가 있어요. 저는 너무 나도 많이 가리고 너무 부끄러워해서 한 달 정도 말을 못 걸어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하슬이 보면 하슬이 또 엄청 밝잖아. 그래가지고 하슬이 오늘 발걸음 들린다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피하기까지 했구나. 아니 나는 너무 부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걸으면 부끄러워서 그랬어. 미안해. 아니 그랬구나. 희메나가 그 일본어로 되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해서 봤다? 근데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가족이랑. 나도 끼고 싶었는데 이렇게 끼워줘서 부모님이랑 인사했잖아. 끼워줘서 고마워. 그랬구나. 근데 희메나 알람을 진짜 못 들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 괜찮아. 노래가 뭐였지? 아 야구. 야, 점점 커지고. 그래서 결국 내가 희메나 일어나지 말란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깼어. 이게 지금 거의 한 몇 주에서 한 달 동안 그랬지. 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야 희메나만 잔뜩 공격받았구나. 아니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다고 지금 실컷 다 얘기해놓고. 아이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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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언니, 너, 나. 반전대, 반전대. 설레는 반전대. 저 언니한테 고마운 게 있어서 언니를 불렀어요. 그랬구나. 얘 혼자서 배고파 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선가 이렇게 뭔가 먹을 거를 어디선가 이렇게 잘 챙겨줘서 그 약간 되게 그때마다 한 줄기의 빛이었고 되게 이렇게 수호천사 같았어요. 그랬구나. 서로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약간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완전 그쵸. 너무 좋고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최근에 둘이 같이 그 스케줄 가는 게 겹쳐서 단둘이서 엄청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같이 걸어가고 걸어왔는데 그 중간에 약간 막 5분 정도 말이 없고 근데 점점 걸어가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네, 말도 많아지고 굉장히 전 좋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눈도 서로 못 마주치는데. 아니에요. 아 저는 누가 봐도 눈 못 마. 아이컨택 5초. 아 먼저 눈 피하면 이마에 뽀뽀해주기. 아, 먼저. 참고로 영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뽀뽀임. 시작. 사이를 극복해서 앞으로 더 재밌는 일화를 많이 만들어 가 봅시다. 좋아. 사랑해. 버사에서 벗어나시길. 지현아, 나와. 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사실 너 팬이야. 왜? 뭔가 내가 이 반성을 그냥 시청자로 그 보고 있으면 아마 너 팬이었을 것 같아. 오! 야,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진짜 그냥 해주단 말인 줄 알았어. 아니야, 지아. 괜찮아, 나는 너의 팬이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거 진심으로 말했어, 나는. 진짜? 맞아. 뭔가 너무 귀엽고 그냥 보면서 아, 그냥 내가 그 이 반성 보고 있으면 너 팬이일 것 같다 생각 들었어. 그랬구나. 아, 고마운 게 있었는데 그때 다 일본 갔을 때 우리한테 선물 샀잖아. 귀여운 젤리랑 맞아 다 줬어요. 다.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 진짜 고마웠어 그때. 그때 그 마지막에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뭔가 아 그 마지막이니까 그 진짜 그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뭔가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도 진짜 감동 받았어 그때. 근데 로아도 바나나빵이랑 막 맞아 이런 거 많이 사서 다 줬어. 이런 거 나는 언니 먹었어요. 언니 기억 잃은 거예요. 제가 좀 서운하는데. 진짜 서운해 보여. 그냥 내가 그냥 이것도 말하고 싶은 건데 너는 계속 내가 귀엽다고 해도 나는 안 귀엽다고 하잖아. 아니 근데 니 언니는 계속 그 자신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멋있는 것도 막 있긴 하는데 멋있는 것보다 나는 귀엽다고 생각해 너는. 아니 저는 싫어요. 저는 그... 아니 방금은 전 싫어 이것도 귀여워요. 전 싫어요. 알게 싫어. 저거는 귀여운 걸 노리고 한 거야. 전 싫어요. 이렇게 저는 싫어요. 전 싫어요. 이렇게 전 싫어요. 저는 멋있는 재재입니다. 고마운 거 있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샤넬 언니가 아, 희메나 같이 밥 먹자 막 이렇게 뭔가 말해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그랬구나. 근데 나 항상 약간 희메나 볼 때 내가 연습생 처음 됐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연습생 처음 됐을 때 한국말도 아예 못했고 항상 약간 혼자 있는 거 많이 했는데 너 마음을 잘 알고 좀 많이 다가가고 싶었고 약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 그리고 만날 때마다 막 귀여워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근데 귀여워서 어쩔 수 없어. 그 공원 일이 또 있어. 그때 다섯 번째 개설 했을 때 안무 되게 어려웠고 좀 약간 디테일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희메나가 나 안무적으로 많이
도와줬고 또 내가 틀리면 안 맞으면 아, 언니 그거 이거예요 막 이렇게도 하니까 너무 고마웠어. 라라라라라라 네가 내게 필요해. 사랑해. 사랑해요. 최정은 너 나와. 아, 또 이게 나를 불러주네. 그냥 내가 힘들 때 너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너가 현실적으로 되게 조언을 해줘서 그게 고마웠어. 아, 그랬구나. 그 올해 2월 기억나? 몰라. 그날 우리가 워킹 연습 영상을 같이 찍었잖아. 내가 핸드폰 저장 공간이 없어서. 근데 그날 깜빡하고 그 영상을 너한테 받는 거를 잊고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너한테 워킹 영상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당일에 안 받아가면 안 주겠다고 이랬잖아. 앞으로 이제 당일에 안 받아가면 안 주겠다고. 내가 처음으로 너한테 서운하다고 진지하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잖아. 그래 서운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딱 얼굴 보니까 또 둘이 딱 풀려가지고 잘 해결은 했지만 그때 조금 많이 서운했었어. 그래, 나빴다. 너무했다. 물론 할 수 있지만 귀찮았구나. 아 조금이 귀찮았다. 조금 그게 10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슬슬 짜증이 났다. 짜증이 났다. 약간, 미안하다. 아니야 근데 얼굴 보면서 또 한번 사과를 하러 찾아갔는데 이제 너 또 얼굴 보니까 또 풀려서 이게 또 배시시 또 웃더라고. 그래서 그랬지. 그래. 그 내가 처음에 연습생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본 게 너였잖아. 그 연습생 하고 나서 일주일이 됐을 무렵 너무 힘이 든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나를 굉장히 이해해줬던 너가 생각이 나서 너를 찾아갔어. 찾아가자마자 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펑펑 울어서 이제 노윤아가 왜 우냐면서 안아주면서 막 나를 달래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근데 넌 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넌 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와 진짜 이건 좀 이제 나를 처음으로 조금 그렇게 좀 이해해주고 나를 그때 달래줘서 너무 고마웠고. 잠시만 이거 고마웠어 맞지? 진짜? 잠시만 이거 진짜 내가 저 진짜 여기 눈을 아니, 제가 다시 벗어나고 싶은데. 아니 내가 그때 한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었잖아. 너가 그날 갑자기 전화를 하면서 막 엄청 울었잖아. 내가 아픈 게 너무 속상하다고. 나 그때니까 내가 너한테 말 못하고 야 너 왜 울어? 이랬지만 나 사실 그때 링거 한쪽 팔 맞으면서 울면서 나 똑같이 울면서 야 너 왜 울어? 이러고 있었는데 전혀 그 링거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너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때 한 번 더 느꼈고 너 덕분에 솔직히 말해서 너 덕분에 솔직히 말해서 연습생 생활 너무 3년이 넘는 연습생 생활 너무 재밌고 그래서 고맙다고 사랑해. 너무 슬퍼서 못하겠어. 아니 연습할 때도 그래서 가끔 이제 둘이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바라보면은 울컥해서 서로 약간 피해요.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오늘의 MVP다. 언니 이건 요즘 왜 이렇게 우리가 안 와? 나 진짜 서운해. 막 이래놓고서 언니를 기다렸지요. 저 유나예요. 나를 이렇게 이해해줘. 키링 서로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판이에요 그냥. 난 눈물을 준 정은이. 3년이 넘는 연생 생활 너무 귀여워. 마지막에 한 말이 근데 넌 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뻔했지만 저희끼리도 그렇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은 좀 처음이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더 돈독한 우정을 쌓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TV에서만 보던 그랬구나 게임을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뭔가 훨씬 더 재미있고 고마웠던 일이나 그 서운했던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연습하러 가볼까?